주고받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컵 탁구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스피드컵이랑 탁구공, 그리고 책상 두 개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켓은 여러분들 그냥 종이 상자 같은 거 뜯어가지고 적당히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책상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라켓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손 한 뼘 정도, 실제 탁구 높이도 한 3뼘 정도 돼요.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점수를 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실제 탁구 할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탁구공을 탁구 라켓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못 받아내면은 점수를 잃고, 뭐 이제 상대가 못 받아내게 치면은 점수를 얻고 하죠. 이번에는 이 컵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먼저 처음에 공을 넘길 때에는 컵에다가 공을 넣고 이렇게 컵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서 공이 나가게 해서 공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온 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넘어온 공을 이렇게 받아내면은 수비에 성공하는 거예요. 못 받아내면은 수비 실패에 실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서브라는 게 있어요. 서브는 이제 계속 주고받은 데랑 살짝 다른데요. 서브를 할 때에는 내 책상을 먼저 튕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책상을 튕기고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쉬운 거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 약간 책상 쪽으로 튕겨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브는 내 책상을 튕긴 다음에 처음 공격할 때만, 서브할 때만. 근데 서브를 약간 이렇게 바로 상대 책상에 넘기면은 서브 실패입니다. 알겠죠? 바로 실점이에요. 자, 서브를 하는데 내 책상에 튕겼는데 안 넘어갔다. 이러도 서브 실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브를 어떻게 받아내야 되냐? 서브는 이렇게 한번 튀기고 했을 때 이렇게 받아내면은 수비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할 때에는 내 책상에 튕기지 않고 바로 상대 책상에 튕겨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받으면은 수비 성공, 이제 공격은 뭐 이제 놔뒀으니까 이제 다시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처음 할 때만 서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상대 책상에 튕기면 되는데, 이때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했는데 내 책상에 맞아버렸다. 그러면은 공격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점수를 잃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상대 책상에도 안 튕겨버렸다. 이래도 선생님이 공격 실패하는 거예요. 선생님 점수를 있습니다. 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봐봅시다. 자, 처음 시작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서브를 나가야 돼요. 네, 서브입니다. 그러면 성공, 수비 성공했어요. 자, 계속 진행하고요. 계속 받고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기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점수가 1점이 났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진 친구부터 하는데 진 친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다시? 서브. 서브를 해야 돼. 서브는 항상 자기 책상 먼저 튕겨야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 공격은 자기 책상을 튕기고 바로 공격. 그러면 바로 선생님 보고 2점. 그 다음에 친구 다시 서브하고. 그러면 서브 바로 못 받아도 선생님 점수 읽고 2점 됐죠. 2대 1이 되겠죠? 다시 서브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늦죠? 이러면은 선생님이 아 미안 하고 점수는 선생님이 얻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시 여기서 서브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짧게 넣어주려고 좀 넣어보세요. 이때 공격할 때 공격 한 번 다시 하고 자, 친구 공격을 받는데, 한 번, 두 번 튀기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 그것도 아웃이에요. 꼭 한 번 튀기고, 내가 짧게 넣었을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튕기고 받으면은, 수비에 실패한 겁니다. 무조건 내 책상 한 번 튕겼을 때, 받아야지 수비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다시 돌려볼까요? 이렇게 받을 때 약간 내 몸에, 내 몸으로 막아서 넣어도 인정은 해줍니다. 알겠죠? 내 몸에 살짝 맞아가지고, 잡는 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막 두 번, 막 세 번 튀기다가 마지막에 넣으면은 그래도 여기에는 성공한 거예요. 어찌됐건 서브 안에 넣기 마무리. 처음에 이 게임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으로 개인 책상에서 한번 튕기고 받아보고 한번 튕기고 서브 받아보고 이 연습을 한 10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던지는 연습도 해야겠죠. 막상 실제로 던지는 것보다 서브 안에 넣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한번 넣어서 바라보고 이 연습도 한번 10번씩 한 다음에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책상에다가 튕겨서 받는 거 10번 연속으로 한번 성공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책상에 한번 튕겨가지고 그렇죠? 시작!